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8월 18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모더나의 호객님 청와대, 호구 계약해놓고 경로 쇼로 국민 우롱이라는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최근 모더나사와 계약한 이 백신 계약 내용이 굉장히 굴욕적인 계약이었다. 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자, 먼저 페이스북 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모더나와 백신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분기별 공급 물량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작년 말 이런 호구 계약을 하면서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 장면이나 공개하고 폼 잡으셨나? 언론이 구체적 계약 내용을 묻자 정부는 제약사와 비밀 유지 협약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이 밝힌 공급 계약서에는 시기별, 월별 공급량까지 있었다라고 한다. 도대체 정부가 지키고 싶었던 비밀은 무엇인가? 그 엉성한 계약서의 실체가 아니었나?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백신 물량 확보가 저조한 이유가 모더나의 생산 차질에 있다고 했다. 이것도 거짓말 아닌가? 백신 부족의 근본 원인은 공급 일정도 구체적으로 확약하지 못한 계약서에 있다. 또한 정부는 백신 부족이 세계적 현상이라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15%로 OECD 최하위다. 세계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적 현상이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백신 허브국 타령을 하고 있다. 이게 백신 허언증 아닌가? 정부는 백신 생산 차질에 항의하겠다며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애초에 계약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이다. 항의 방문의 목적은 물량 확보가 아니라 대국민 경로 코스프레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작년 백신 계약부터 최근 모더나 본사 항의 방문까지 문재인 정부는 한편의 연극을 찍었다. 호구 계약서 하나 쓰고 나라를 구한 듯이 폼을 잡더니 그 호구 계약서 때문에 백신 공급이 늦어지자 잔뜩 성난 표정을 짓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올 로케이션 스펙터클 쇼였다. 정부가 이런 쇼로 일관할 때 국민의 삶은 어땠나? 짧고 굵게 가겠다던 거리두기 4단계는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8.15 집회 때 죄인 산성을 쌓고 행인의 가방까지 뒤졌다. 이것이 방역인가, 얼차려인가?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문 정부의 방역은 과학이 아니라 가학이다. 이젠 과학을 넘어 가짜라고 할 만하다. 가학 방역과 가짜 방역, 이것이 바로 K방역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뭐, 이 내용에 사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말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뭐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청와대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모더나 CEO와 대통령이 직접 화상 통화를 통해서 4천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 아주 자랑스럽게 홍보를 했죠. 자, 그러나 2분기부터 들여온다고 하던 이 백신 공급, 이 모더나 공급 계속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금 7월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8월에는 제대로 들여올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었죠. 자, 그런데 8월에 들어오기로 한이 백신 물량도 그 절반도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방역본부에서, 이 방역당국에서 그 사실을 인정했는데, 자, 지금까지 8월 16일 기준으로 4천만 회 중에 지금 국내에 들어온 모더나 백신 물량은 245만 5천 회분입니다. 4천만 회분 중에 약 6.1%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자들이 이 방역
그 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마다 항상 답답해 하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구체적인 공급 물량도 밝히지 못하는 것이냐? 대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것은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계약의 실체 자체가 이것은 완전히 호구 계약이었다라는 이런 사실이 드러난 셈이죠. 자, 윤희숙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정부가 모더나사와 맺은 이 계약서에 따르면 여기에는 분기별 그리고 월별로 얼마만큼의 백신 물량을 공급받는지 구체적인 물량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냥 총 공급받기로 한총 물량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계약을 했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이 모더나사와 계약한 이 계약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그 물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을 보면 미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더나와 맺은 53페이지의 계약서를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백신 공급량이라든가 계약 규모, 그리고 백신 공급 단가까지 다 나와 있고, 또 시기별 도입량도 그 내용을 다 오픈하고 있진 않지만, 거기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사와 맺은 그 공급 계약서, 그 계약서에도 월별 공급량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그동안 기자들이 항상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무슨 비밀 유지 협약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아니, 대체 그런 계약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라는 이런 지적들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기석 한림대 그 성심병원 교수는 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작년 말 급하게 모더나와 계약을 맺기 위해 불리하게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분기별 공급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온건 결국 국민을 우롱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뭐 뒷북 행정 탓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우리나라 백신 접종 완료율이 OECD 국가에서 꼴찌를 차지했다라는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치 글로벌 제약사의 갑질 탓인 양, 이렇게 또 남탓을 했었습니다. 남탓할 게 없죠. 이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이 무능한 정부의 뒷북 행정 탓입니다. 지금 뒤늦게 정말 쇼하듯이 저 보스턴에 있는 모더나사까지 날아가서 항의하는 이런 항의 방문 쇼까지 했는데, 그 조용하고 점잖은 도시, 보스턴, 하버드와 MIT가 있는 도시입니다. 보스턴은 저도 참 좋아하는 도시인데,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의 도시이고, 이 모더나사는 아주 작은 제약사이기 때문에, MIT 그 주변에 있는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현장 취재를 위해서 주변 건물에 이렇게 진을 치고 하니까, 현지에서도 굉장히 의아해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니까 설명을 들은 현지 그 언론 관계자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아, 그러니까 너네 백신을 못 받아서 화가 났다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다라는 것이죠. 전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웃었는데요. 네, 뭐, 아무리 그런 쇼를 벌인다 한들, 이 무능한 정부의 무능한 행정을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